한일가왕전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방송되어 한국의 트롯 가수들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본의 한 유명 레코드사가 한국 가수들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큰 규모의 계약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들려오는 정보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유명한 레코드사가 비밀리에 한국 가수를 영입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한국의 현역 가왕 전유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계자들은 전유진의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큰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내부에서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진행되었으나 회사의 내부 문서 유출로 이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출된 문서에는 전유진과의 독점 계약, 그리고 가능한 1 더하기 1 계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계약금으로는 12억 엔, 한화로 약 100억 원을 책정했으며 성과에 따라 추가 보너스를 제공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에서 검증된 젊은 가수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고 일본에서 국민 가수로 거듭난 후 다른 나라로의 영향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유진의 일본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경영진의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본의 유명 레코드사는 한국 측에 자신들의 의향을 전달할 계획이며 계약이 성사되면 전유진의 일본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계약에 주목할 만한 점은 계약금으로 설정된 100억 원이라는 거액입니다. 현재 일본의 엔카 시장은 중장년층 가수들이 주로 활동하며 젊은 신인 가수가 부족해 활기를 잃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트롯이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의 성공 이후 큰 인기를 얻으며 일본 업계에서도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유진은 그의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증된 가창력과 호감형의 외모, 풍부한 매력을 갖추고 있어 일본 관계자들의 강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으로 활동하며 단 한 번도 국민 투표에서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전유진은 베테랑 여가수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굳건히 1위를 지켜내며 탄탄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전유진의 능력은 단순한 일시적 인기가 아닌 깊이 있는 내공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일본 관계자들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하며 전유진이 일본 시장에서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를 영입하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유진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며 일본 내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전유진의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김연자, 개은숙 같은 한국 여성 트롯 가수들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사례와 소녀시대, 카라 등의 아이돌 그룹들이 일본에서 상당한 음반 판매 수익을 올린 경험을 볼 때 전유진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 가요계의 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큰 점을 고려하면 100억 원의 계약금이 초기 투자로는 보일 수 있으나 향후 콘서트, 상품 판매, 기타 마케팅 활동을 통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유진은 한일가왕전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된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정확한 발음과 탁월한 감정 표현으로 일본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만약 전유진이 일본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로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방탄소년단이나 뉴진스와 같은 글로벌 스타들처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한국 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전망은 케이트롯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 잡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전유진의 활동은 그 역사적 순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케이팝 아이돌들이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케이트롯 역시 세계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 젊은 가수들의 등장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유진은 그녀의 나이가 세계 무대에 어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유진은 2021년 미스트롯 2분에서 5주 연속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탈락 후 한동안 TV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죠. 그러나 최근 현역 가왕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비록 3년이란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전유진을 더 강한 가수로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가수가 되기 전에는 정식으로 노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트로트를 즐기시는 외할머니 덕분에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인터넷에서 트로트 가수들의 영상을 보며 스스로 창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처음 참가한 제19회 포항 해변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타고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외할머니는 해변 가요제에서 그녀가 인기상을 받을 줄은 몰랐다며 대상 수상 소식에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이후 노래가 좋아 특집 트로트가 좋아에서 첫 회 우승을 거두고 결선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들을 이기고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유진이 경연 무대에서 부른 경두산 엘레지의 유튜브 영상은 무려 16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고 그녀의 고음과 저음을 넘나드는 독특한 보이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만 5살에 데뷔한 원조 트로트 신동 하춘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하다며 경두산 엘레지 가사를 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스트롯에서 탈락한 후 학교로 돌아간 전유진은 수많은 기획사와 작곡가로부터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선 먼저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해 활동을 제안했다고 전했어요.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낀 채로 미스트롯에 참가했었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고민이 깊었던 전유진은 결국 현역 가왕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날개를 달게 되었지만 우승의 기쁨도 잠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공개하게 됩니다. 현역 가왕에서 우승 이후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한 전유진은 방송을 통해 언제나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임영웅의 다버지를 선곡하며 모두를 감동시켰어요. 또한 전유진은 아버지가 질병을 앓고 계시며 혼자 지방에서 지내신다고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라 매우 걱정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후 SNS를 통해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아버지의 건강이 예전보다 나빠져서 포항에서 홀로 계시는데 방송에서 아버지의 노래를 부르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라고 전하며 방송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더 이상 힘든 일은 하시지 못하지만 가능한 일을 찾아 계속 일하고 계시며 치료도 열심히 받고 계세요.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세심한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 능력, 그리고 트로트 장르를 넘어서는 음악적 역량과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성장해온 전유진의 인기 비결입니다.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소화하는 전유진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누구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스타, 임영웅을 연상시키죠. 그는 뛰어난 실력과 독특한 감성으로 팬덤을 형성하고 스타의 길을 걸었는데 트로트부터 발라드, 댄스, 팝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선보이며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전유진 또한 임영웅이 걸어온 길을 따라 또 다른 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어요.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며 아직 10대인 그가 보여줄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가 어떤 음악적 방향으로 나아갈지,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성장을 이룰지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가수 전유진에게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